예, 천만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990만 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상 약간 좀 텅텅 비게 건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파스넷에 그런 글이 올라와 있어. 외벽팀하고 내벽팀하고 그러니까 외성팀하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지? 외부 그 데코하는 사람하고 내부의 그 실내 건축하는 사람하고 팀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건조할 때, 건축할 때그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냐? 되게 나 당황스러운데? 자, 아무튼 야, 의견 받습니다. 의견 받습니다. 자, 의견 얘기해 봐. 까마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 있어? 자, 나는 이런 의견이 있다. 미나스트리스.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야, 1단계는 모든 인원이 다 채굴을 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인원이 다 채굴을 하는 거야. 알았죠? 한 몸으로 움직여야 돼, 한 몸으로. 부지 예상지는 아직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저 바다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 생각해봐. 바다 쪽을 간척을 하는 건 좋아. 근데 바다를 전부 메꿀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일부분만, 그 미나스트리스 있는 자리만 사실상 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은 미나스트리스가 해수면 높이보다 낮단 말이야, 높이가. 그러면 좀 막, 물이 막 들어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좋지가 않을 것 같고, 채광 장소는 어디로 하나? 이미 파진 데를 다시 파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딴 데를 우리가 다갈 거예요. 예. 왜냐면 어차피 거리가 얼마가 됐든 우리가 들어가서 1인당 2,000개씩 캐오면 되기 때문에 간단해. 그래, 바다 간척보다는 맨 땅에 부지 잡자. 알았지? 바다 간척보다는 맨 땅에 부지 잡읍시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산을 사용하려고 했다니까 내가 원래부터. 근데 그렇게 큰 높이의 산이 없어. 서버 그 높이가 증폭을 안 켰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그치, 한 줄로 라인 서서 쭉 파면 돼. 아, 쭉 파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원 분배를 해서 위부터 다 학살을 하면서 내려올 거야. 왜냐면 그 섬로감 있지, 섬로감. 섬로감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잘 들어. 섬로감이야. 안산암, 화강암, 이런 거는 좀 중요성이 좀 떨어져. 근데 세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섬로감이다. 만약에 내가 막 해다가 조약돌 자리가 있어. 근데 섬로감이 눈앞에 보여. 그러면 조약돌 64개를 버리고 섬로감 1개를 먹어. 알았지? 섬로감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그 외벽 쌓을 거니까. 알았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 광산을 파고 내려갈 때 내가 중간에 인원 분배를 할 거야. 70명이지. 70명이면 10명씩. 10명씩 중간중간에 배분을 해서 마지막 내가 Y값 0까지 내려갔을 때는 그때 10명이 남을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지? 중간중간에 내가 인원을 하차시킬 거라고. 여기서 팔아. 여기서 팔아. 여기서 팔아. 여기서 팔아. 그럼 쫙 파고 가면은 아, 큰 공동 하나 뚫리겠죠? 그러면 그 정도 사이즈면 섬로감 꽤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알았어. 기존에 있는 섬로감. 맞다. 이거 얘기 안 했구나. 우리 책사 잘 들어. 책사가 우리 어드민 기준으로 해서 저기 상자를 만들 거야. 응? 상자를 만들어 섬로감을 공동 보관할 겁니다. 함부로 부시지 않도록, 함부로 가져가지 않도록 섬로감을 보관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인벤토리 잘 보관했다가 만약 상자가 완성되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시고요. 자, 일단은 자, 다 들으셨죠? 야, 궁금한 점. 다 광캐면 밥은 누가 보급해 주나요? 밥은 일단은 야, 우리 생산 농장팀, 빵 얼마나 있어, 지금? 우리가 일용할 수 있는 양식이 얼마나 되나? 보고하십시오. 충분해? 충분해? 책사가, 그럼 일단 책사가 관리해. 알았지? 책사! 섬로감 관리 책사가 해. 알았죠? 만약에 섬로감 빈다! 그럼 책사 잘못이야. 알았죠? 상자를 미리 만들어서 가져가. 가만있어봐, 아무튼. 빵 64개씩, 54개 있어? 알았어, 충분하다.
그 빵 모두 오늘 소모하고 오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할 일은 별거 없어. 땅만 파면 돼. 알았지? 그리고 기타. 기타 궁금증이나 아니면 요런 계획들이 있다 하는 것들 팟순에서 올려주세요. 팟순에 제 까맣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서 합당하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고. 여러분, 미나스티리스가 우리의 이 서버의 마스코트가 될 겁니다. 까니발호 서버에서 까니발호가 마스코트이듯이, 우리 미나스티리스가 여기 마스코트가 될 거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게 뭐냐면, 섬로감이라는 거, 그리고 조금 이제 디테일함이 들어간다는 거 제외하면, 우리가 있는 이 막사 있지, 막사. 막사 벽 하나가, 블럭이 2만 개야. 어? 오케이? 그러니까 2만, 2만, 그리고, 중앙에 긴 게 있으니까 2만, 2만, 3만, 3만 잡으면 딱 10개잖아. 어? 10만 개죠, 10만 개. 그니까 몇 개 안 돼. 어? 이해가? 그니까 막사 플러스 알파로 한 20, 뭐 막사를 두 개 짓는다고 생각하면 돼. 막사 우리 짓는데 얼마나 걸렸어? 하루 걸렸잖아. 하루 이틀? 이틀 정도 걸려. 이틀. 그니까 일주일 정도면 돼. 디테일한 것까지 하면. 이게 어딜 봐서 2만 개냐고? 봐봐. 만약에 높이가 100이고 가로가 100이면 몇 개야? 만 개잖아.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게 길이가 220 정도 되고 높이가 150이니까 얼추 그 정도 됩니다. 예. 생각보다 숫자라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 알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회 시간 이제 끝났습니다. 조회 시간 끝났고요. 야, 우리 다이아 지원 어떻게 돼? 다이아 곡괭이. 어떻게 할 거야, 다이아 곡괭이? 자, 다이아를 기다려봐. 자, 움직이지 마. 야, 가면 안 돼. 자, 아직. 다이아 곡괭이를 지급을 하고, 응? 서비스팀 다이아 지원 받으세요. 서비스팀. 야, 우리 공가레이님 있어, 지금? 공가레이님한테 다이아 다 주세요. 공가레이님한테 지금 현재 있는 다이아 모두 다 주세요. 다이아 징발합니다. 공가레이님한테 다이아를 다 지급을 다 지원을 하시고요. 요거로. 자, 내가 저번에 정말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다이아 자기가 갖고 있으면 뭐라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어? 지금 죽어서 일 조금만 해도 돼. 그러면은. 괜히 다이아 20개, 30개 들고 있는 것보다 딴 사람한테 줘야 일을 저기 하니까. 자, 우리 공가레이님은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어서 갈 거니까. 야, 다이아를 죽어서 빠져. 자리에서 빠지세요. 야, 자기 아이템 먹었나 확인해. 아이템 버리다 보면 딴 사람이 먹으니까 아이템 먹었나 확인하시고. 야, 스탑. 야, 멈춰봐. 야, 여기 상자 하나 만들어. 다이아 보급 받아. 공가레이님. 공가레이님 앞에서 상자 하나 만들어요. 상자 하나 만들어서 상자에다 넣도록 해. 그게 더 빠르겠다. 야, 점프 뛰지 마. 정신 사나워요. 미나스티리스 이제 대형 저기가 될 거야. 응? 야, 상자 입출력 다 조이된다. 상자에서 가져가지 마라. 진호다님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보고 있다. 자, 상자에다 다 지급하세요. 다이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진호다님, 저 상자에서 누가 가져갔다 뜬 사람들 다 킥해버리세요. 야, 잘 들어. 야, 이제 킥한다. 자, 30초 후에 킥한다. 바로 다시 넣어놔. 지금 가져간 사람 혹시 있으면. 야, 군아빠 소리가 자꾸 나냐? 왜 자꾸 조용해. 나한테 주지 말고 공가리님한테 주라고. 저 상자에다 넣어. 자, 상자에다 모두 넣으세요. 야, 진짜 걸린다. 진짜 걸립니다. 야, 도전과제 뜬다, 도전과제! 아저씨들! 도전과제 뜬다. 야, 말 빨리 들어야 빨리 간다. 말 빨리 들어야 돼. 여러분들, 빨리 갑시다. 어? 빨리 갑시다. 가서 땅 파기 시작하면 정신없어, 이제.
자, 여러분 단결 좀 보여주자. 파수들 단결 좀 보여주자. 우가우가도 아니고 이러면 안 돼. 자, 여러분들 상자 안에다가 다이아 집어 넣어주시고 공가래님이 이제 다이아 배분할 겁니다. 어이씨, 뭐, 야, 뭐 하이에나야 뭐야? 야, 오이 오이. 자, 빨리 집어 집어넣어 집어넣어. 내가 웬만하면 킥 안 하니까 지금 저기 드립 욕심 내지 말고 어서 빨리 넣으세요. 자, 다 넣었습니까? 자, 다 넣었어요, 다이아. 그러니까 자기가 쓸 거는 갖고 있어도 돼.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자기가 쓸 것까지 넣지는 마. 예, 자기가 쓸 거는 넣어도 돼요. 뭐 개인당 6개까지는 허용하겠는데 어차피 다 나눠서 배급할 거니까. 자, 다이아 다 넣어주시고요. 다 넣었어? 몇 개나 모였어? 야, 넣었으면 바로 빠져요. 넣었으면 바로 빠지고 공가래님 숫자 정확하게 기입하시고요. 몇 개인지 기입하시고 만약에 다이아가 몇 개나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인벤토리에 다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면 그러면 두 명 저기 서비스팀 하나 더 불러서 같이 가면 돼. 지금 57개야? 그래? 오케이, 괜찮네. 57개면 일단 다이아 곡괭이 20개. 일단 20명은 열심히 일하시면 되겠다. 좋았어. 자, 여러분 좀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갑시다. 지금 55분인데 자, 한 10분 동안 다이아 저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씨디씨님이 지금 다이아 한 세트 갖고 오는데 저 기다리자. 야, 근데 다이아 곡괭이가 있는 게 좋아. 왜냐면은 돌곡괭이로 파면 힘들어. 어차피 야, 봐봐. 개인당 2000개야. 안 그래? 개인당 이거 도급제야. 개인당 2000개 딱 캐면은 편하게 다음 일 하면 됩니다. 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아를 빨리빨리 지급해 줘야 돼. 야, 아직 몇 개나 모였어? 야, 다이아 좀 빨리빨리 넣어줘. 61개. 알았어. 야, 이거 민간사찰 들어갈 수도 있다. 민간사찰. 야, 다이아 웬만하면 여기 좀 넣어줘. 알았지? 프로젝트 하는데 좀 개인 상자 좀 약간 지원 좀 받습니다, 여러분들. 야, 10만 양병의 설이 율곡이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미나스티리스 대전쟁이야 이거. 한 세트 모였어? 한 세트밖에 안 돼? 뭐 아주 아쉽긴 한데 20명이네 그래봤자 세 개 들어가니까 곡괭이 한다. 여러분들 이제 다이아를 모아야 됩니다. 금 모으기 운동하듯이 다이아 좀 모으자. 모아서 자, 자유인 지금 오고 있으니까 자유인 오면은 자, 얼마나 모였어? 야, 자유인 언제 와? 자유인 ACDC님 언제 오십니까? 다이아 한 세트에 다이아 곡괭이 한 개? 모자란데? 자, 다음에 철! 철 기부 받는다. 철! 자, 철 있는 사람! 자, ACDC님이 지금 64개고 지금 많이 들어가. 지금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야, 다이아 곡괭이 하나면 블럭 몇 개 캘 수 있냐? 다이아 곡괭이 내구도가 얼마지? 이거 아는 사람? 인텔리 있어? 인텔리? 101개 다이아 곡괭이 3개? 알았어요. 1561개? 그래? 그럼 야, 괜찮다. 그러면은 1561개 캘 수 있다고? 알았어. 자, 철 봤습니다. 철 봤습니다. 철 좀 넣어줘. 철 좀 넣어주시고 철광팀 철 837개? 오케이. 철광팀! 철 대기.
갖고 있으셈. 야야 철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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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갖고 있어. 아냐아냐 괜찮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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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음. 그 정도면 그 정도. 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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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 어디 아이고 밤비짜님. 아 또 후원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라고 마인크챗 창에서 그럼. 네 네네 좀 재미없고요. 네 밤비짜님 1만냥 감사합니다. 20개면은 뭐 인벤토리 하나밖에 안 되네. 넘나 재밌는 거. 자, 해외 저갑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거 작업하려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예. 야 진짜 밴당한다. 자 이제부터 야 장난질하면 밴당한다. 한 명이 장난질하면은 남은 지금 70명 지금 다 고생해. 빨리빨리 야 레벨 높은 사람 있음? 그러면 자 쏘 그러면 다이아 곡괭을 찾아 여기서 분배를 해줄게. 아예 분배를 해줄테니까 인챈트 하고 가자. 알았지? 효율 4렙 인챈하면은 야 오늘 안에 끝난다. 이거 오늘 안에 끝난다. 오케이? 야 기왕 이렇게 된거 섬로가 10만개? 야 20만개 캐자. 어? 여분 안에 채울 수도 있겠는데 이거? 응? 아니 그니까 캐는 거 말이야 캐는 거. 효율보다 내구도? 아니야 효율이 중요해. 효율이 중요합니다. 효율이 인챈트는 그냥 알아서 하면 돼. 효율이든 행운이든 행운도 괜찮아. 왜냐면 석탄 많이 캐니까 석탄 블록으로 일단 저기 할 수 있으니까. 밤에 밝아도 좋다. 야 다이아 빼가지마. 다이아 빼가지마. 넣으면은 아 저기야 응? 야 괜히 자기가 쓸 거 3개 남겼는데 그거 괜히 너 넣었다 다시 빼지 마요. 그거 그럼 이제 뺀 걸로 내가 간주할 테니까. 자 됐음. 상자를 만들 거면 차라리 여러 개를 만들지. 이거 누가 하나 열고 있으면 같이 안 되잖아. 안 되지 않아? 야 장난질 잡아냅니다. 응? 자기가 직접 해야 됩니다. 만약에 레벨이 딸린 사람들은 미리 얘기해. 알았지? 딴 사람이 해줄 테니까. 야 이거 왜 그 채광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딴 사람 거 인챈도 해주는 게 좋아. 웬만하면은. 알았지? 응? 공간회님 한 개 빼간 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야 넘어갑시다. 빨리. 3렙 인챈 3개 가능해? 알았어. 3렙 인챈. 2렙 인챈까지는 괜찮고 1렙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이아 곡괭이가 지금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최대한 고렙 인챈을 하는 게 중요해. 내구성 3렙에 효율 4렙 이렇게 인챈 되면은 완벽해. 알았죠? 이 정도야. 이 정도 되면은 제일 너무 좋은데 이거? 자, 아무튼 나도 가서 일할 거야. 자, 준비됐어? 자, 제조하셈. 공가레인이 제조.
진호나님 로그를 잘 봐요. 공가레이님이 지금 가져와서 그런 거야. 서비스팀이 가져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가양님? 가양님이 누구야? 아, 다양한 게임 엄청 많이 줬어? 알았어, 알았어. 야, GYAAAC 누구야? 어디 팀이야? 야, 마지막 경고야, 마지막 경고다. 야, GYAAAC님! 지금 가져왔다는데 다이야? 야, 빨리 가서 넣어놔! 아홉 개 남기고 넣은 거야? 누가 다 가져갔다는데. 잘 좀 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몇 개, 몇 개? 64개 들어왔어? 그거는 뭐 어. 그거는 이제 ACDC님이 지금 넣은 거야. 다곡 45개, 다이아 1셋? 다이아 1셋 바로 곡괭이로. 야, 나무 좀 줘, 나무, 나무. 상자가 모자른다는데? 상자. 받아요. 다이아. 나무, 나무 좀 던져줘. 야, 다이아 왔다! 나이아스님 맨날 다이아만 캐나보네. 좋아, 아주. 야, 철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야, 다이아 몇 개야 이게 지금? 야, 나무 있는 사람! 야, 나무 좀 줘봐, 나무 줘봐, 나무, 나무, 나무. 알았어, 알았어. 나이아스님 이제, 예, 돌아가셔요,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우리 노동력은 충만해진다. 여러분들 의지가 충만해집니다. 됐어, 그만, 그만.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야, 상자 모자른다, 상자. 오 마이 갓. 아이템 좀 버리자. 여러분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다 왔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다 만드니까 좀만 참아요. 나와 책사. 난 가져가지 말아봐 일단. 아시겠죠? 난 일할 거니까.
야, 다 대기해, 대기해, 대기해. 움직이지 마요. 자리 이탈하지 마, 자리 이탈하지 마. 이거 상자 로고 본다. 이탈하지 말고 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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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이제 다이아 곱게 분배할 거니까, 1인당! 몇 개씩 가져갈 수 있냐? 야, 1인당 몇 개씩 가져갈 수 있어? 1인당 두 개? 야, 1인당 두 개씩 가져가, 일단. 남으면은 더 배분할게요. 왜냐면 인챈트가 많이 안 돼서, 왜냐면 인챈트 하려면 남기는 게 좋거든. 다이아 일단은 64개 한 세트 남겨놓자, 혹시 모르니까. 자, 다이아! 다이아 곡괭이! 1인당 두 개씩 가져갑니다. 자, 1인당 다이아 곡괭이 두 개씩! 자, 가져가세요! 가져가면 바로 나와! 가져가면 자리에서 바로 나와요! 지금 다이아 스님이 지금 엄청난 양이야. 지금 다이아를 지금 지원해 주셔가지고. 자, 가져갔으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가져갔으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인챈트실이 따로 있으니까 가서 동시에 인챈트 하자고. 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요! 자, 말 좀 듣자. 응? 말 좀 듣자. 다 가져갔어? 야,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얘기해봐. 다 만드는 건 아니고, 삽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다 가져갔지? 다 가져갔음? 오케이. 어떻게 딱 맞냐, 수량이, 근데? 야, 남는 거 없어? 딱 맞을 리가 없는데?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많거나 그래야 되는데, 왜. 누가 또 오바해서 가져갔나? 뭐. 한 개 남았어? 알았어. 그래? 그렇다고 합니다. 홍가레이님, 철 수고하세요. 철은 잘 보관해. 철 수고하시고. 양심이 찔려? 많이 파, 그러면은. 야, 여기 그 인챈트실 어딨어? 가장 가까운 곳. 철사 창고방 앞에? 오케이. 상자방 옆에 있어, 알았어. 모두 대기. 야, 삽분배. 홍가레이님, 4분배. 4분 1인당 하나야. 4분 1인당 하나. 홍가레이님, 철사분배. 자, 많이 가져가면 많이 판다. 다이아 곡괭이 하나당 1596개 판다 그랬나? 그러면 3000개가 넘어가잖아. 개인당 1인당 2000개이기 때문에 다이아 곡괭이 3개 이상 가져간 사람들은, 그 양심이 털난 거요. 알았지? 나중에 2000개 다 팠는데, 인벤토리에 다이아 곡괭이 3개 남아있다. 그 놈이 범인이요. 자, 철사 분배합니다. 철사 분배 시작하세요. 철사 분배. 철사 분배하시고. 아우, 시끄러워. 그래, 속로관만 2000개야 돼. 다른 블록도 캐야 되니까, 기왕이면은. 공가레이님, 우리 이거 떠날 때, 자, 서비스템 우리부터 보급이야. 서비스템 보급. 우리 수나라가 100만 대군 이끌고 갈 때 보급군이 또 절반 아니겠습니까? 서비스가 많이 지금 열심히 해야 돼.
그 상자를 가져가가지고 상자 대용량으로 가져가서 거기 있는 거 다 캐서 나중에 돌아올 때는 예 블럭 하나를 갖고 와야 돼.